오늘은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의 저자 송효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 송효지입니다. 책이 지금 나온 지가 한 10개월 됐나요? 네. 책이 이제 해외 대만에 팔리셨다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해 그 대만 독자분들도 네.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정말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찾아주시니까 네. 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책 제목에서 드라마를 파는 여자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가요? 저는 미디어 전략 방송국의 미디어 전략 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네. 10년째 콘텐츠 판매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한류를 전파하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 플랫폼 대상으로 계약 협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한류 콘텐츠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한류를 담당할 때는 네. 그 유럽 같은 그런 신시장에서는 크게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BTS 같은 좀 한국 콘텐츠나 한국 그 셀럽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좀 한류가 퍼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가셨던 얘기가 책에 써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깐느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컨텐츠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느낀 좀 K 컨텐츠 의상 어떠셨나요? 근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켓이 좀 중단이 됐었고, 네. 저 우리나라 배우들이 아카데미 상도 수상하고 있고,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도 네.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에 점점 더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깐느에서 우리의 이제 K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뭐 준비하셨던 일들? 준비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팔고자 하는 콘텐츠에 애정을 가지고 콘텐츠가 가진 비교 우위를 잘 따져본 다음에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 쪽 논리를 좀 개발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바트나라고 하는데 바트나 이제 대안을 의미하는데 바트나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쪽 바트나가 뭔지도 좀 탐색을 해보면서 저희 쪽에 이제 목표 가격이라든지 네. 유보 가격 같은 거를 설정을 해둬요. 그렇게 좀 우리 콘텐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은 후에 상대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세일즈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있는 이런 콘텐츠 시장은 가격보다는 가치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파레토 법칙이 좀 제대로 구현되는 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콘텐츠가 앞으로 얼마나 뭐 인기가 있을지 네. 좀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가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시청률이 사실은 어쩌면 네.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선판매라고 해서 한국에서 방영이 되기 전에 네. 좀 해외에 먼저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배우의 약간 인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르, 네. 뭐 로맨틱 코미디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고 뭐 사극을 선호하는 바이어도 있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선판매는 그런 기준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직접 이제 세일즈 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콘텐츠 시장은 한계이자 매력이기도 한데요. 아무도 콘텐츠의 가치를 네.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제작비 몇백억을 투자한 콘텐츠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일을 벗으니까 네. 1% 시청률에 머문다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게 약간 빵 터지는 약간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협상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이 좀 콘텐츠 협상이 일반적인 협상과 좀 다른 점들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그 아무도 그 네. 가치를 사전에 정확히 네.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좀 이 점이 한계이기도 한데 또 모든 게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한계를 또 뒤집어 보면 또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씩 장점 되기도 해요. 이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 심리를 좀 자극을 하면 판매가 좀 원활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유연성이 있다는 점도 또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거의 비례해요?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이 높았으면은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높은가요?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지는 않은데 네. 물론 좀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또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인기가 없어도 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협상에서 네.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 첫인상이 특히 중요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그 누구나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바이어스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인지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노력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결정해버리는 그런 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버리면 그 이미지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고요. 첫인상에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호감이나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면 네.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첫인상을 좀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제품에 대해 자신감이랑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자로서 책을 써봤지만 스스로 설득이 돼야만 이걸 읽는 독자들도 설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이거를 이 컨텐츠에 대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상대를 대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성실한 모습 그 다음에 호의적으로 응대를 해주는 모습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왠지 그냥 뭐 한 번 만나긴 했지만 그냥 왠지 믿음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왠지 믿을만한 마음이 들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이런 모습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들을 이제 수없이 많이 팔아붙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컨텐츠 중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사겠다는 컨텐츠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아니면은 진짜 다 관심도 없고 그런 컨텐츠를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때마다 좀 전략이 좀 달라지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컨텐츠에 관심이 없을 때는 네. 저는 이제 책에서 공작새 전략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공작새가 구애를 할 때 그 날개를 쫙 펴면서 화려한 무늬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날 좀 보소라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팔고자 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그 날 좀 보소 전략에서는 어떤 거를 좀 어필하시는 편이에요? 제품에 대해서 뭔가 약간 제품에 되게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콘텐츠에 네. 대한 그런 네. 것들을 일부러 전면에 이렇게 내세워서 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멀어서 네. 부족한 보인 부분들을 잘 볼 수 없게끔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관심 없다는 건 시청률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데 네. 뭐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다든지 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어떻게든 판단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막 갖고 싶은 콘텐츠 네. 이때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시나요? 아 이거는 저는 이제 플라워 전략? 약간 네. 꽃을 좀 대비를 해봤는데 네. 꽃은 가만히 있잖아요. 벌이 꽃은? 그 꽃가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벌이 이렇게 날아오게 이렇게 뭐 유혹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콘텐츠에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꽃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공작새처럼 막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어필을 하기보다는 네. 좀 꽃처럼 약간 은은하게 네, 네. 대신 상대를 밀어내지는 않고 은은하게 응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때는 보통 이제 가격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냥 이 수많은 사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격이 높은 사람을 그냥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그 책에 써주신 그 실질적인 전략에서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회사에서 가장 크고 좋은 회의실을 사서야 네. 된다. 네. 이거 왜 그런가요? 아 이것은 제가 첫 만남에서 추천을 한 장소인데요. 네. 첫 만남은 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가 있는 상태가 첫 만남에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편이 만약에 우리 회사를 처음 방문했는데 건물도 좋고 뭐 회의실도 크고 좋으면은 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첫 만남부터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가 첫 만남에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 우위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런 공식적인 좀 크고 좋은 네, 네. 회의실을 선을 했습니다.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 용어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전략이에요? 네, 도어 인터페이스는 사실 협상 용어로 좀 유명한 용어예요. 상대가 우리 쪽 문 안으로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네. 문을
직전에 쾅 달아버리는 전략인데 그리고 나서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딱 거부당했잖아요. 네. 그런 거부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호의를 조금씩 받으면 그 호의가 크게 느껴지면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좀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재벌 이세우 네, 사람 잡는 네, 방법 아시나요? 네. 그의 뺨을 때린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린다. 이게 네. 문을 쾅 닫는 그거거든요. 그런 방법의 네. 노예가 된다. 약간 그런 좀 우스갯소리? 그것도 보인더 베이스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파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요? 이 도어 인터페이스 전략이? 예를 들면 네. 네, 재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네. 상대방은 아마도 한 10% 인상을 네. 해서 재계약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우리가 30% 정도 인상률을 요청을 하겠구나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서로 간에 약간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이럴 때 예를 들면 100% 인상을 네. 딱 던지는 거예요. 두 배를 네. 올려달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약을 안 해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이 쾅 닫혀버렸기 때문에 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서 네. 조금씩 좁혀나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작은 좁힘 호의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게 돼서 네. 조금 협상을 좀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계약에 막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막 계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민기적거리고 이럴 수 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나요? 그럴 때는 put in the door를 떠나는데 이것도 네. 되게 유명한 협상 용어 중에 하나예요. put in the door란 그 문 안에 put 발을 살짝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대방한테 작은 호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군요. 네, 이번에. 오히려 작은 호의를 요청을 하면 상대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큰 조건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좀 심리를 이용을 한 부분인데 한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이미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을 네.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효과 때문인데 사람은 그 자신의 생각과 네.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조화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관심도 없었고 상대방이랑 계약할 마음도 없었는데 네. 상대가 작은 요청을 해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계약할 마음이 없었는데 네. 오늘 들어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계약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점점 그래서 이렇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줘서 네. 가능성이 열어주는 거네요. 네. 상대방을 이제 잘 모를 때도 있고 상대방을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네. 이때 또 쓰는 전략도 달라지나요? 네. 이는 이제 협상을 할 때 네.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네. 대한 전략인데요. 협상에서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할까요? 보통은 이제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많이 보통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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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한마디로 협상 우위를 상대적으로 협상 네. 우위를 가진 쪽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은데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좀 협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것은 앵커링 효과 때문인데요. 네. 앵커링이라는 말은 왜 배가 닻을 내리는 그거를 뜻하는데 배가 닻을 내리고 나면 그 닻을 내린 그 주변에서만 머물게 돼요. 배가 그쵸. 어디로 갈 수가 없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 달러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상대방의 그 인지에서는 이 $1,000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100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900는 할 수 있고 그쵸. 뭐 800까지 뭐 그렇게는 네.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서 약간 그 10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과적으로는 협상 결과가 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앵커링 효과 때문이고 네. 만약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 네, 우리가 협상 우위가 좀 적은 상태라면 네. 이때는 상대가 좀 먼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승자의 저주 때문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0달러를 제시했는데 상대는 5,000달러까지 사실을 네. 줄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의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라는 승자라는 의미가 이제 먼저 제시를 했는데도 네, 저주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가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협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네. 상대 쪽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니까 미팅 들어가기 전에 네. 팀의 상사분이나 팀원들한테 팀장님이 지시를 하시나요? 뭐 먼저 얘기하지 마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이게 또 담당자의 좀 재량도 많은 편이기도 했어요. 네네.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스스로 좀 결정하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어떨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네. 이렇게 좀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이 앵커링 효과를 좀 더 많이 노리시는 편인가요? 네, 이거는 선호의 유무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좀 상대방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이제 힘의 네. 우위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적용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협상은 반드시 윈윈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패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왜 윈윈해야 되나요? 네, 보통 협상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약간 좀 치열한 네. 두뇌 싸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이기려는 이미지를 떠오르시거나 네. 아니면 뭐 쌈딱 같은 것을 떠오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협상은 무슨 권투 경기 하듯이 이렇게 KO승을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대와 윈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윈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뭐 항상 자신의 이익만 테이커라는 표현 있잖아요. 항상 자신의 이익만 이렇게 취하려는 사람하고 네. 파트너가 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돈이 걸렸는데 이렇게 만약 이렇게 다 퍼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환 매처 상대방과 내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는 꼭 뭐 이기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뭐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내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뭐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늘려준다든지 뭐 사이드적인 부분을 네네. 좀 양보하는 거죠. 네. 이거를 협상 보따리라고 해서 네.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쟁점이 하나인 협상은 네. 오히려 협상이 되게 어려워요. 정말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 네. 될 확률이 네. 높거든요. 쟁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유리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협상 보따리라고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가격도 있고 뭐 계약 기간도 있고 권리 종류 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네. 조율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 우리가 갖고 이거는 주고 이렇게 좀 다양한 쟁점이 많을 때 네. 오히려 협상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교 우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교 우위는 뭐 내가 상대방 팀에 대해서 갖는 비교인가요? 아니면 컨텐츠적인 거기서 비교인가요? 컨텐츠적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를 말씀드렸는데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주기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네. 거기에 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인간이든 네. 저 안쪽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네. 네, 이게 장점이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저희가 팔고자 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잘 살펴보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최소 한 군데는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왜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할 때는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 비교 우위를 알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짝거리는 부분에 좀 콩깍지가 네. 네, 상대방도 좀 다른 모자란 부분은 좀 살포시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반짝거리는 부분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시청률이나 배우 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뭐 다른 요소들도 있나요 혹시? 네, 시청률, 배우, 뭐 작가, 장르. 왜냐면은 장르 같은 경우는 네. 나라마다 좀 선호하는 장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또 해외에서 로케이션을 만약에 했다면 네.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소구력이 네.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네. 국가별로 아니면 한국 내에서도 이 플랫폼한테는 조금 더 통하는 요소가 있겠구나.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협상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는 협상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꼽는다면 네. 마음의 여유라고 답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협상에서 마음의 여유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계약이 꼭 성사되지 않아도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배짱을 네. 합니다. 네. 배짱 중요해요. 네. 협상에서. 네.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중요할까요? 잘해보고 싶은 협상일수록 모든 응대랑 커뮤니케이션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상대한테 우리가 꼭 계약을 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속내를 들켜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거나 네. 또 상대의 반응이 좀 일희일비하느라 좀 에너지가 소진돼버리기도 하고 또 의욕이 너무 앞서면 또 상대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네.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힘을 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달라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이게 상대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은 네. 좀 그런 압박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장점도 있고 네. 또 그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는 네. 이게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우리가 왜 한 고민에 이렇게 되게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네네. 걸 느끼잖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게 그 협상 이런 조건이나 조율하는 이런 큰 그림에서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가지게 되고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 우리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회사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괜찮나요? 매출 목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 콘텐츠는 얼마에 팔아 내는 게 있을 텐데 네. 실무진들 들어갔는데 그게 기대치도 못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회사 내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네. 가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자체가 네. 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좀 많이 담당자의 의견을 많이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 이런 네, 것들? 그거를 담당자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만이 네.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네. 목표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네. 담당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런 좀 파악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상에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좀 두 네.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좀 관심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키라는 게 네. 업무를 태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좀 네. 감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협상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네. 좀 다른 협상들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좀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라는 개념이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 그러니까 협상 안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대안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뭐 따로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네. 것도 그래서 삶의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건데 협상에서도 만약 그 거래가 예상되는 다른 거래처들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를 마련을 해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 오징어 게임을 판다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을 파는 거 말고 거기 어떤 파트너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거래처랑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B, C 거래처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우리가 A랑 얘기를 할 때 다른 네. 대안들이 얼마를 제시할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제시를 해볼 수 있고 그 미만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제시를 하면 협상 결렬을 하고 B, C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 상대를 계속 알아보고 발굴하는 것도 이제 파트너의 일종이 되네요. 네, 그 협상 때 나오는 그 상대 팀의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그 성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상은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엄청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 걸린 협상에서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람의 캐릭터마다도 그 응대 방식도 좀 달라야 하고 상대의 성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업무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데요. 만약에 판매 협상에서 좀 파악해봐야 할 상대의 뭐 특징을 본다면 네. 상대가 뭐 업무 중심적인 사람인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상대가 업무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그쵸. 사람들은 뭔가 스몰 토크 하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바로 그냥 본론부터 네, 네. 그냥 빨리 일 얘기만 바로 이렇게 딱 하고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커피 한 잔도 하고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게 또 중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응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외에도 좀 상대의 약간 주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막 주도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저는 약간 살짝 좀 제 주도성을 주도적인 면을 살짝 내려놓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건을 다 퍼주라는 네. 의미가 아니라 네. 일단 좀 그렇게 좀 상대를 존중해주는 상대가 좀 주도하게끔 하되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거죠. 논리를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니고시에이션 댄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협상을 댄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춤을 추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주도할 때는 좀 끌려가기도 네. 하고 땡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서로 간에 그 댄스를 춘다는 네, 그런 거를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좀 상대에 따라서 좀 템포 조절을 할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네. 업무 중심적인지 관계 지향적인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자마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개개인이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그 회사의 선배라든지 회사에서 네. 파악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는 건가요? 물론 좀 네. 그런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네.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네, 네. 직접 한 한두 번 겪으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막 친밀감을 막 쌓고 싶어하는 게 네. 뭔가 계속 이렇게 막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막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뭐 날씨 꺼내도 그냥 바로 딱 네. 업무 얘기로 네. 그래서 그게 좀 네,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협상을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좀 그 느끼는 그게 아 그렇죠. 네. 만약 협상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이제 많잖아요. 네. 이때는 좀 어떤 전략들을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뭐 한 여러 개 돼가지고 네, 대표적인 거 딱 한 개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벼랑 끝 전술도 있고 또 기다리는 거 약간 네. 버티기 네. 그런 것들 솔직하게 좀 대화를 해보는 거 그다음에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고 해서 네. 좀 착한 역, 나쁜 역을 나눠서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네. 좀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좀 그런 전략도 있고 좀 단호하게 대하는 그런 면도 있고 네. 마지노선을 정해서 통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좀 제 책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이거 협상에 이제 구멍이 필요하다. 이 구멍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협상에서는 네. 이렇게 좀 빠져나갈 네, 그런 여지를 만들어두는 게 좋은데 언제든 좀 내 주장이나 입장을 네. 약간 번복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전자레인지 햇반 돌릴 때 네. 이렇게 약간 구멍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협상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교착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좀 살짝 여지를 내가 빠져나갈 그런 공간을 만들어두는 방법이 좋은데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 다 협의가 됐어요. 네. 마지막에 아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팀장님께 한번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작가님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컨텐츠를 팔고 협상을 해오시면서 그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죠 마무리. 네. 좀 마무리를 잘하는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좀 상대방한테 좀 승리감을 심어주면서 마무리하는 편인데요. 상대의 협조 덕에 이렇게 협상이 잘 되었음을 마무리된 거를 좀 감사하는 표현도 있지 않는데 협상에서는 상대가 이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공정성을 상대가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파트너십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게 공정했다고 좀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상대방에게 좀 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편이고, 또 이번 거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네. 지속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쌓아가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까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또 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미 끝난 거래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러기가 힘든데 그래도 좀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제품이 나오면 좀 소개도 다시 해주고 네. 좀 자료도 보내주고 하면서 네. 좀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협상 이론서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그것도 한국 사례만을 한국의 제 사례만을 바탕으로 한 협상책은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게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네. 그 에세이 형식으로 써서 좀 술술 익힌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 오늘은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의 저자 송효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